말이요? 그러게요. 그거를 언제 찍으셨지? 근데 그런 사소한 것들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앞으로도 저 모르게 잘 잡아주세요. 그러게요. 케미가 화제더라고요. 저는 솔직히 그렇게 엄청 잘 어울린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많이들 어울린다고 해주시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오빠랑 성격은 되게 잘 맞아요. 오빠랑 저의 투샷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끼는 장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. 이 자리에서 태희가 시연이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문을 닫고 엉엉 우는 그 장면이 가장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습니다. 그때가 제일 태희의 마음을 제일 잘 표현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빠가 그때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. 오빠가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, 저를. 눈빛으로도 도와주고 대사도 같이 읽어주고 그랬어요. 지금 아직 촬영을 하려면 촬영이 한 4일 뒤에 끝날 것 같아요. 무박 4일. 하지만 힘을 내겠습니다. 파이팅.